네, 오늘 박 어쿠스틱 잉글리시 인우 선생을 모시고 다목적 앰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즐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척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우리가 좀 번잡해졌죠? 네, 뭐 시스템이 지금 너무 화려하네요. 보니까 예. 버스킹 앰프라 이제 마이크 스탠드도 설치했고요. 네. 여기는 우리 보조 카메라죠. 네, 보조 카메라가. 카메라를 또 T자 마이크에다 설치했고요. 네. 우리 또 마이크 스탠드라고 또 마이크를 또 설치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기타 스탠드 설치해놨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투 채널이기 때문에 네. 기타랑 마이크를 동시에 연결하기 위한 이 바닥에 뱀들이 막 이렇게 뱀들이 네.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모로 좀 해야 할 것들이 많고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느낌의 오늘 기어인데요. 예. 저희가 보통 앰프 같은 경우에 이제 일렉 앰프는 금방금방 끝나잖아요. 예.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할 게 별로 없어서 막 그 막 산불도 질러보고. 네, 산불 지르고. 오히려 막 안 바꿔도 되는 거 굳이 막 바꿔서 들어보고 막 하는데. 헤드드로버 욕하고. 네. 그런데 오늘 건 정말 할 게 약간 좀 많은 느낌의 그런 네. 앰프네요. 일단 버스킹용 앰프들이 좀 할 게 많습니다. 예. 버스킹 앰프가 최소한의 어떤 앰프 세팅만으로 최대한의 효과와 채널을 가져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인기가 예. 많다 보니까 예. 또 이게 셋업이 또 이렇게 번잡스럽게 예. 좀 되네요. 작은 데다가 네. 많은 기능을 넣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4인용짜리 하면 여기다 뭐 건반 꼽고 막 뭐 아까 또, 뭐 예. 블루투스도 된다고 그렇죠. 그러죠. 예.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레이니에서 이 버스킹 앰프 시장의 출사표를 딱 던지고 들어왔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버스킹 뭐 앰프들이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네. 뭐 한 7, 80만 원대 중 네. 하나 또 있고 그리고 저기 작은 거죠. 네, 30만 원대 네. 이제 롤랜드가 네. 가장 좀 버스킹 앰프 시장에서는 그래도 가성비로 좀 각광을 받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좀 톤이 좀 뭐 디지털 디지털스러운 냄새가 난다라는 뭐 그런 의견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위로 올라가려면 갑자기 이제 가격대가 뭐 60 이상으로 이렇게 뛰어버리니까 네, 뭐 우리가 가끔 먹고 싶게 쓰는 AR 앰프 같은 거는 막 그건 뭐 180만 원 예. 뭐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버스킹용이 아닌 거고요. 그냥 네. 어쿠스틱 그렇죠? 앰프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간에 대한 수요들이 좀 있었던 거죠. 한 40만 원대 네, 아, 그 정도. 네. 4에서 50만 원. 4, 50 그 언저리에 딱 있으면은 그러면서 조금 더 괜찮은 어쿠스틱한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더 좋겠다라는 네. 수요가 존재해 왔는데 레이니가 지금 딱 그 포인트를 잡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이 첫 기어가 A 프레스코 모델입니다. 이게 A 시리즈 레이니의 A 시리즈 프레스코 모델인데 이게 이제 어쿠스틱 배터리로 구동되는 어쿠스틱 앰프인데 투 채널에 버스킹이 가능한 앰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버스킹용으로 가장 뭐 특징적인 스펙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터리 구동이라는 건데 지금 저희가 뒤쪽에다가 배터리를 넣어서 배터리로 구동을 시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무게가 7kg 나가거든요. 네, 그럼 무거운 건 아니죠. 그렇죠. 갖고 다닐만 하면서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투 채널로 이렇게 네. 마이크랑 기타랑 따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지금 편의상 편의를 위해서 네. 눕혀놨거든요. 네. 이렇게 세우면 여기에 저것도 있죠. 그 네. 스탠드에 꽂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구멍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저 PA 시스템이 이런 스탠드 아까 꽂았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보기가 힘들어갖고 네. 일단 눕혀놓은 건데 이거 그냥 세워서 쓰셔도 되고요. 네, 여기 다리도 달려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해갖고 쓰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여기서 만지기가 편하겠죠. 네. 네. 그런 뭐 메리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만지긴 불편한데 보여드리기엔 편하게 그렇죠. 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 세팅을 한 거고요. 어제 레이니 로고가 이렇게 똑바로 서기를 원하시면 네, 세워놓으시면 되고요. 네. 또 스탠드 같은 거 있으시면 스탠드에다 꽂네 이렇게 꽂아서 높은 데서 나오면 음장감이 더 좋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위에 노브부터 한번 선생님 설명 쭉 해주시죠. 예, 이게 투 채널이니까 마스터 볼륨이 있고요. 네. 레벨, 네. 베이스, 미들, 트레블, 리버브 끝입니다. 네.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쌍둥이고요. 네. 뭐 페이즈를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여기 저거 코러스를 누르면 코러스가 딱 들어갑니다. 네, 네. 그 코러스 값을 뭐 변동시킬 수는 없고요. 그냥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해요. 뒤에도 그렇습니다. 뭐 FX 샌드 리턴 다 있고요. 네. 리모트 저것도 있고 옥스도 있죠. 네. 네. 이게 웃긴 게 옥스로만 구동을 시킬 때 옥스로 사용을 할 때는 이제
2시간 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네, 꺼진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 잠깐 2시간이라 했나? 2분. 2시간이 아니고 2시간이면은 그냥 꺼지겠는데. 예. 2분이요. 예, 2분. 예. 2시간 이게 무슨 의미일지 이거 아니고요. 2분이라고 합니다. 2분. 2분 네. 예, 우리 배터리를 구동하는 건 다 꺼지죠. 네. 우리 튜너도 5분 동안 입력 없으면 그쵸. 꺼지고 예. 그런 식으로 2분이면 꺼지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꺼졌다가 근데 전원이 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꺼졌다 중간에 이제 입력이 있으면은 다시 살아난다고 잠들어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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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옥스 기능은 그 옥스 그 반주를 네. 틀어 놓는다거나 자동으로 이제 꺼지는 그 기능 자체가 이제 너무 뭐 자주 꺼지고 막 이러면 또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뒤에 보면 EQ가 스위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아, 예, 예. EQ 버튼을 누르고 전원을 켜면은 이제 그거를 2분? 온오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와. 2분 되면은 꺼지는 그 기능 자체를 온오프를 시키는 거죠. 아, 네. 아. 그런 식으로 여기 있네요. 네, EQ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켜면은 처음에 이제 그 기능이 자동 꺼짐 기능이 있는 상태에서 됐다. 그렇게 하면은 그 기능이 꺼지는 거고요. 다시 그렇게 켜시면은 켜지는 거고요. 오케이. 네. 그렇게 됩니다. 뭐 하여튼 그런 기능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이제 8인치 커스텀 디자인 듀얼콘 우퍼가 들어가 있고요. 이쁘게는 잘 만들었다. 네. 이만 아댑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네. 가격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예. 같고요. 그러니까 뭐 전기 끌어다 쓰기가 애매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배터리를 가지고도 구동시키실 수가 있으니 이 적응력이 뛰어나다. 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듀얼 채널이기 때문에 딱 그냥 기타 하나, 보컬 하나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뭐 스펙은 뭐 옥스에다가 뭐 리듬 다이 하나 틀어놓고 네. 기타 꽂고 노래 그렇죠.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충분하겠네요. 네. 미리 MR 작업 다 네. 하셔가지고 네. 네, 그럼 충분하죠. 네. 크기가 347, 265, 242 이렇게 네. 됩니다. 네, 347 한 두 뼘 정도, 두 뼘 덜 되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LL16 아쿠스틱 기타를 연결하고 볼륨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반 네. 반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게 베이스를 깎은 네. 거고요. 미들 트레블 좋네요. 마스터 볼륨이고요. 조금 그 뭐랄까 좀 디지털틱하고 좀 조잡한 소리는 많이 없앤 것 같아요. 좀 우렁차고 좀 부들부들하고 뭐 괜찮네요. 네, 이게 네.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맨날 하는 게 AR 시연이다 보니까 예, 예. 분명히 성에 안 차게 들리기는 합니다만 네. 네. 그래도 들을 만하게 얼마든지 네. 세팅하실 수가 있고 지금 이 LL16이 이제 여기서 만질 수가 없는 네, 패시브 네.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앰프에다가 했을 때 가장 좀 이 앰프의 그 성향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기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나오면은 적당히 미들이나 뭐 이런 걸 조절을 싹 하셔서 네.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정도. 코러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코러스도 뭐 양질이네요. 이 정도면 뭐 코러스를 빼볼게요. 자 네. 이쪽에는 지금 보컬을 연결해놨습니다. 마이크를 연결해놨는데 분위기 좋네요. 좋네요. 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분위기가 올라갔을 때는 이럴 때 뭐 한 곡 청해서 들어야죠. 오랜만에 네. 박 잉글리시 이누스님 네. 네, 노래와 연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이 신청곡을 네, 해주셨는데. 뭐 그 저희가 그 TC 할 때 헬리콘 시리즈 할 때 네. 그 반응이 좋아 걱정 말아요 그대를 계속 불렀는데 네. 선생님이 그걸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한번 오랜만에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좋네요. 이게 좀 품격이 있어졌네요. 스트릿 앰프가 옛날에 좀 조잡한 소리 나는 그렇죠. 것도 많이 있고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깊어졌어요. 굵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톤이 확실히 그 좀 다른 그런 뭐 버스킹 앰프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뭐 엄청나게 뭐 비교율이 예,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디지털적인 그런 왜곡을 좀 줄이고 그래도 좀 있는 그대로 사운드를 좀 뽑아낼 수 있다 정도의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세게 부르고 이제 출력이 고출력으로 막 노래도 막 마이크 가까이서 좀 빡 지르고 기타 세게 치고 그러면은 이게 날이 서는 그런 경향들이 네, 있어요. 있죠. 미들이나 네. 하이에서 이렇게 찍빽 하는 그런 느낌들이 조금씩 나는데 근데 그런 거는 뭐 사실 이 실내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듣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야외에서 치고 하면은 좀 뭐 그런 게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네. 자기 목소리랑 섞어서 나가는 거니까 네. 이거에다 100% 의존하면은 그렇죠. 버스킹의 의미도 없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한 퀄리티를 뽑아내주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사운드 쭉 다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똑같이 투 채널이기 때문에 이거 빼고 마이크 빼고 그냥 기타 두 대 넣고 그냥 기타 합주하셔도 되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옥수에다 반주 켜놓으시고 그냥 둘이 노래 부르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듀엣으로 쓰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하기엔 충분한 앰프 예. 그런 40만원대의 가격대에서 확실하게 자기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데 좀 의의를 둘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 레이니의 에이프레스코 버스킹용 앰프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성능도 성능이지만 격조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격조가 조금 높아졌다. 생긴 게 좀 이쁘네요. 알겠습니다. 어쿠스틱한 어쿠스틱 앰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쿠스틱하죠. 되게 네. 어쿠스틱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게 어쿠스틱 앰프를 어쿠스틱하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근데 그 어쿠스틱한 감성을 버스킹에도 실어낼 수 있다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앰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레니의 그 이런 다목적 앰프는 요 다음 시간에 할 게 정점에 이를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시간에도 레이니의 다목적 앰프를 가지고 네. 저희가 계속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점수 드릴게요. 네. 네. 소주대 냉면 몇 대 몇? 짜잔. 저는 7점. 네, 전 7.5입니다. 네, 한 요 정도 그러니까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준수한 가성비의 제품이라는 예, 그, 정도의 느낌이죠. 예, 그 우리도 어쿠스틱 앰프나 이게 버스킹 앰프를 할 때 보통 성능이 거기서 거기래서 그냥 기본 점수 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모양이 좋아서 저는 좀 조금 더 드렸고. 뭐 그죠. 여기서 이제 좀 성능이 좀 아쉽다 싶으면 이제 뭐 6.5, 6점 뭐 이렇게 가는 거고 네, 뭐 네. 무난하면 뭐 6.5, 7 이 정도. 네. 그렇게 될 것 여기서 조금 네 그러니까 그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다 해서 이제 한 7.5까지 지금 나온 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가격대에서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모델이에요. 있습니다. 네. 자, 저거는 케이스도 아주 그럴싸하네요. 다음 시간에 케이스에서 개봉하는 것부터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예. 네. 레이니의 오디오 허브 AH 4x4. 예, 네, 4x4. 네. 레이니 다용도 앰프 시리즈. 네. 계속될 예정이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아 타임스. 더블 타임스.